녹이면은 왜 약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아마 한 오후에 2시고 너무 배고파서 아직도 밥 안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 주변에 여기 주변에 밥 찾고, 그 다음에는 또 여기 근처에 홍콩의 진짜 로컬 카우처를 소개해 줄게요. 내 목표는 10,000원 이하 밥 찾을 거예요. 여러분도 알잖아, 홍콩에서 물가도 비싸고 막 밥을 아마 최대한 또 5,000원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돈에 10,000원 밥을 있을까? 나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같이 밖에 나가자. 맞다, 지금은 제가 친철 집에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내 집에 좀 레노베이션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걸려서 다음 영상은 분위기 좀 바꿀 것 같아요. 신기한 거, 이런 비싼 차 많이 볼 수 있어요. KLF라고 해요. 맞다, ATM을 가야겠다. 가끔씩 시산에 가서도 신용카드 있어도 안 돼요. 현금만 해요. 귀엽다. 이거는 지하철에 가는 산이에요. 이거 보면은 지하철에 그쪽에 있어요. 이 산에 보면. 카드. 왜 500이 없어요? 400으로 하자. 사자는 가을 느낌이요. 지금 한국에 눈이 많이 오시죠? 이런 익숙한 소리. 틱틱타타, 티티타타. 이거는 비밀 통도예요. 홍콩에서 이런 거 비밀 안더그라운드 통도 너무 많아서 몸을 모르는 사람도 아마 많은데, 이렇게 해야 그럼 막 좀 한둘이 가는 거 아니고 그냥 지하로 하면 너무 편해요. 드디어 도착했어요. 여기는 삼철 보이고, 여기 진짜 살짝 동요시장인데 너무 특별한 동요시장이에요. 평소보다 좀 더 싸요, 물건들. 그러니까 이런 옛날에 CD도 팔아요. 야, 이거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거 여러분도 알 것 같아요. 아, 살짝 좀 더워서 빨리 찾아야겠다. 지금은 꼭 New Year이니까, 이거 Chinese New Year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나 지금은 페호 스트리트에 있어요. 우와, 이런 빨간색의 디자인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심카드도 많이 팔아요 여기는. 만약에 막, 아 맞다, 홍콩에 심카드 있으면 쓰도 되고 이렇게 사면도 돼요. 여기도 심카드 많이 팔아요. 일단 뭐 먹을까 생각 중인데, 이거 만두 맛있어 보이네. 아, 만두 가게. 야, 맛있겠다. 와, 진짜로 거기에서 만두고 있어. 차리 있다. Hello, 要歪水边头啊。 만두 먹자. 만두. 맞네, 만원 챌린지 하고 있어요. 59달러, 59 홍콩 달러 만원이면, 그럼
일단 거의 다 59달러 이하이고 25만 비싸요. 이게 뭐야? 그냥 일단 이거 먹자. 원톤면 먹자. 아마 합숙할 수도 있어요. 내 옆에 자리 있습니다. 이렇게 38달러 나쁘지 않은데. 양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근데 살짝 좀 맹맹하네. 뭔가 매운 소스 필요했다. 그 매운 소스 넣어야 돼. 이거다. 아니, 살짝 매운 소스 더 넣어야겠다. 땅콩 소스도 가지고 왔어. 일단 땅콩 소스도 이렇게, 이렇게 땅콩 소스에 그 면이랑 같이 먹어야겠다. 이렇게. 여기 땅콩 소스 장난합니다. 그 땅콩 소스랑 면 비빔밥 너무 맛있다. 새우 만두. 만두 아니야. 이거 완탕이에요. 완탕이나 만두 뭐가 다르지. 완탕 살짝 좀 비는 더 얇아요. 너무 맛있다. 여기 면은 왜 약간 살짝 짬뽕 먹는 느낌인데? 이게 면 좀 짬뽕 면 같대. 근데 면에 진짜 많이 주는데? 야, 이렇게 땅콩 소스 이렇게 섞어서 땅콩이랑 이거 땅콩이랑 고추 소스 섞어서 약간 살짝 담담면에 됐어. 와, 순대 만두다. 저도 이거 만들 수 있을까? 맛있겠다. 일단 내가 티슈 다 썼어요. 여기 가게 안에는 티슈 안 줘요. 대부분 그런 거 싫다는. 그래서 뭔가 꾸준다는 여기 있을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마지막에 티슈 써서 지금은 좀 티슈 사야겠다. 와, 여기 진짜 바쁘다. 여기는 컴퓨터 가게예요. 여기 컴퓨터 몰 안에 가볼까요? 저도 오랜만에 안 가봤어요. 컴퓨터 몰. 이런 게 게임 플레이스테이션 그런 것도 많이 팔아요. 오타쿠 천국 아니야? 이거 1580달러. 대부분도 게임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기 다 게임.
위치 진짜 많이 팔래. 예예, 유라메카. 게임. 와 여기 이거 PC. 와 너무 예쁜데. 어? 이런 키스 399이야? 말도 안 돼. 와.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예뻐 보여요. 야 마케팅 잘하네. 와 이렇게 야 이게 너무 멋있다. 와 USB도 팔고. 이런 랩톱도 여기 메이스 같은데 나 여기 와봤냐? 여기 와봤어. 오 이런 거 레이저 이런 거. 여러분 아마 나보다 더 알 것 같아서 185달러는 얼마지? 185달러 한국 이거 가격이 한국보다 비쌀까? 에이 근데 이거는 진짜 테크 아는 사람 컴퓨터 아는 사람은 아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아니 그냥 만약에 휴지는 찾을 수 있으면 휴지 사고 그냥 일단 음료수 사자. 그 뚜유 짰다. 뚜유 내가 좋아하는 뚜유. 난 뚜유 하나 택하자. 자기 할 것 같아. 이거 슈거 프리 여기 less sugar로 하자. 唔該，一支豆漿。哎，唔使啦。咩呢？哇， 이게 뭐야? 팥떡 파이래. 신기하네. 또 하나 먹어볼게요. 하나도 달지 않아. 술 타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치킨 먹어볼게요. 나 테크아웃 잘못 넣어서 테크아웃 백으로 나왔어. 다이닝인데요 원래. 와 이게 뭐야. 이렇게 맛있겠다. 응? 응. 소스랑 너무 맛있어. 우유 있네. 아, 레코 슈거 있구나. 설탕 살짝 넣어야겠다. 오.
약간 시럽 같아. 와, 시럽 넣어서 훨씬 맛있다. 이거지. 일단 이거 너무 귀여운 파이 먹어볼게요. 와, 이렇게 핑크 핑크. 그냥 팥이란 똥. 다음에 소개하고 싶은 가게는 여기 고양이. 브루스리도 있어요. 와. 진짜 옛날 느낌 같아요. 너무 빈티지다. 지금은 우리 메이홀로 갈 거예요. 거기는 약간 옛날에 홍콩의 디스플레이 그런 거, 디스플레이 룸 것 같아서 거기에서 저도 안 가봤으니까 그걸 한번 해볼게요. 저도 잘못 갔어요. 여기는 옛날에 그 테이블 테니스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70년대 미용실. 와, 이게 뭐예요? 좀 무서워 보여. 나는 이런 거 스타일 할래. 와, 옛날에 메이크업 진짜 홍콩 느낌 감성이. 내색 조파메야. 메야. 이거 5인 유닛이래. 에? 이게 어떻게 5인 다 자요? 5명? 여기 2명? 그 다음에 여기 3명인가요? 나 화장실에. 와. 아,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 여기 신문에 넣어서 그 다음에는 옷 좀 사는 거예요. 네, 간호사 $330. 매니저 동체 많이 볼래. $800. 그 다음에는 sales person. 그 다음에 accounting officer래. 오, 그때 간호사 더 많이 못 볼 거구나. L-shape living unit. 마장도 있네.
김치죠 아니에요? 여기 김치 안에 넣는 거 아닌가요? 매호 빌딩 뒤쪽 산에서 등산하려고 해요. 홍콩산 시님이 제 등산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걸어서 10분만 가면 빌딩들이 보이는데 홍콩에는 이렇게 건물 사이사이에 산책로가 많아서 캠핑도 즐기곤 해요. 어제 트렌드는 다행히 15분 만에 등산 완료했습니다. 여기 막 엄청 반짝반짝 막 화려한 데도 아니고 평범한 느낌이에요.